이태문의 송지아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이태문이요. 짠! 부드랩에서 나온 페달? 딩백 페달보드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패키지로 나왔고요. 얘는 정말 이 개이득인 점이 가격대가 패키지로 구입을 하시면 확 저렴해져요. 보통 여기 뒤에 보시면 먼저 가격부터 알려드릴게요. 파워만 따지면 한 27만원 정도 상당이거든요. 그리고 파워를 빼고 이 페달 패키지만 보시면 이것도 한 28만원 정도의 상당이에요. 근데 이걸 합치면 55만원, 56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런 패키지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시면은 45만 9천원으로 거의 10만원 정도가 세이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굉장히 이거 홈쇼핑 같은 그런 멘트인데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세이브하는 가격을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. 그리고 부드랩에서 나온 이 애는요, 딩백 페달보드 패키지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. 전체적인 모든 전 제품을 북부 캘리포니아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얘는 항공기 소재인 뭐 샵6061T6라는 그런 알루미늄으로 제작이 돼서요, 최고의 강도와 그리고 경량화를 자랑을 한다고 합니다. 근데 경량성은요, 솔직히 들어보면요, 보통 페달보드랑 그렇게 다른 건 없는 것 같고요. 약간 그냥 좀 튼튼한데 뭐 튼튼하고 가볍다라는 그런 느낌만 있어요. 그렇게 가볍진 않아요. 그리고 부식에 강하고 가벼운 무게, 그리고 저탄성률로 MTB 하이엔드 프레임이나 아니면은 로드바이크 전 장르에 쓰이는 소재로 만들어졌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그 정도로 단단하다는 그런 얘기겠죠. 그리고 부드랩 전체 공장에서 개발 제작되었고 보드에 있는 홀, 이런 홀들은 이제 페달 케이블의 깔끔한 정리를 되게 도와줄 것 같아요. 굉장히 다방면으로 홀이 파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랩 정리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페달 파워 이 장착이 굉장히 획기적인데요. 우선 패키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미 장착이 되어서 나와 있어요. 근데 이 파워 말고 다른 파워들도 여러분들이 장착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 패키지 2를 따로 구입을 하셔서 이쪽에 장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얘는요, 페달 파워 ISO5나 그리고 2 플러스 그리고 4&4 이런 파워들을 양쪽에 다 장착을 할 수가 있고요. 좀 더 큰 파워, 몬도 같은 경우에는요, 이쪽은 안 되고 이 페달 2에만 이 끝까지 몬도를 장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. 크기가 여기 홀이 장착할 수 있게끔 다 뚫어져 있거든요. 네, 여러분들이 그 크기 맞춰서 페달을 다른 파워를 장착을 하셔도 좋습니다. 그리고 이 패키지에는 벨크로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. 파워 케이블 그리고 안에 그 연결선, 그 파워 모든 연결선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아주 좋은 그런 패키지인 것 같고요. 앞쪽에 보시면 얘는요, 파워를 장착했을 때 2 플러스 파워 노브가 겉으로 드러나 있어서 손쉽게 조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보통 이거 파워 한번 조절을 하려면 이 볼트 조절이잖아요. 이런 걸 하려면요, 막 뒤에 까서 다시 조작한 다음에 다시 넣고 이래야 되는데 얘는 겉으로 드러나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바로바로 조작을 할 수 있게끔 손쉽게 되어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무게는요, 좀 무게감이 좀 있어요. 한 4-5kg, 3kg 정도? 네, 그 정도의 무게인 것 같은데 여기에 이펙터 페달을 달고 했을 때 그렇게 무겁지는 않을 것 같아서 네, 경량성에는 진짜 이게 초경량 소재로 만들어졌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리고 여기에 보통 하나가 되어 있는 이 스트랩인데 세 개의 스트랩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은 페달을 좀 더 안정적으로 페달 보드와 함께 장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그럼 가격적으로 굉장히 메리트 있는 그런 패키지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충분히 가져가셔서 정말 예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페달 패키지인 것 같네요. 부드랩에서 나온 딩백 페달 보드 파워 패키지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지세요.